헝그리의 TV 모바일 전쟁 SLG 전선을 간다가 첫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전선을 간다는 24시간 실시간 전쟁을 기반으로 긴장감이 넘치는 육해공 전투를 맛볼 수 있는 실시간 전쟁 SLG인데요. 각 부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치밀한 전투 전략을 세우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어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진행된 1차 업데이트명은 각계 전투로 지휘본부 5급 도달 후 개방되는 군사대청을 통해 신규 전투 형식 정군 진격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공격 시 전부대가 동시에 출전해 두 판 이상 승리할 경우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전투 방식으로 승리할 경우 순위 보상과 행운 보상 등 두 가지 보상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 외에도 병기 제작소 9급 이상 도달 시 개방되는 병기 특성 컨텐츠가 업데이트돼 전투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한편 전선을 간다는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. 3월 전선으로 돌격하세요. 헝그리의 TV